KDBS 우리들의 이야기. 다사다른했던 올해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9번의 일요일이 더 지나가면 현재 머물러 있던 지난 12개월은 이제 우리의 기억의 일부분으로 남게 되고 새로운 12개월이 다시 우리의 현재의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모두가 함께 지낸 지난 12개월을 돌아보며 감사와 회고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에게 다양한 경험과 도전을 남겨주었으며 그 속에서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만끽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우리는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성장하고 배움의 기회를 많이 얻었습니다. 어쩌면 힘든 시간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며 지난 날들의 경험을 토대로 미래에 더 나은 선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새해가 찾아오면 우리는 더 나은 일상과 새로운 목표에 도전할 것이지만 그동안의 힘찬 순간들을 잊지 않고 간직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함께한 순간들, 소중한 인연들, 그리고 겪은 모든 일들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새로운 한 해가 모두에게 평온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새로운 시작이 풍요로움과 기쁨으로 가득 찬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모두에게 행운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고 보니 제 인사가 좀 늦은 것 같은데요. 자, 하고 여러분들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우리들의 이야기 4화를 맡게 된 76기 제작 PD 장채민이라고 합니다. 원래 오늘은 제가 할 차례가 아닌데요. 원래는 다른 구원분께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상의 문제로 회차 연기를 요청하셔서 제가 이번 회차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갑작스럽게 맡게 된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주어진 기회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오늘 방송 최선을 다해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분위기 한번 바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2023년을 어떤 해로 기억하실 건가요? 아마 어떤 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기억하고 싶을 밝은 한 해로, 어떤 분들은 쳐다보지도 않을 기억의 어두운 곳에 고이 묵혀둘 한 해로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나의 2023년은 밝았던 부분, 어두운 부분 모두 기억에 남을 것이다. 나에게 너무나도 많은 처음이 있었고 결과에 상관없이 그 모든 처음들이 기억에 남아 내 앞으로의 인생을 이끌어 줄 것이다. 좀 너무 문학적인 답변이었을까요? 아무튼 저는 올해 처음 겪는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처음으로 성인이 되었고 처음으로 대학이라는 곳에 들어가 봤으며 처음으로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우승을 위해 도전했고 처음으로 혼자 짊어질 수 없는 책임을 지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수도 없이 많은 처음들이 저의 2023년을 채워준 것 같습니다. 먼저 올해 1월 1일 저는 처음으로 성인으로서의 날을 보냈습니다. 그때 제 고등학교 절친과 함께 12시가 되자마자 편의점으로 가서 술을 샀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무 생각 없이 술을 사러 가지만 그때의 설렘이 아직도 저는 생생히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알바생분께서 저희 민증 검사를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저희가 나이값을 못하게 생겼던 건지 아니면 너무나도 술 처음 사보는 04년생처럼 보였는지 진실은 그 알바생분만이 아시겠죠? 그날 저는 서울 한강공원에 가서 제 여사친과 함께 하루 종일 데이트를 한 후 저녁에 제 고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 갔습니다. 제 인생 첫 술집이었는데요. 그날 뭣도 모르고 제 주량을 확인해보겠다고 계속 마시다가 완전히 취했던 기억이 나네요. 물론 제 친구들도 같이 취해서 정말 재밌긴 했습니다.
그 다음 1월부터 2월 초반까지 동안은 뼈 빠지게 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돈을 벌기 위해 일해본 경험이 전무했었기 때문에 무작정 쿠팡 물류센터에 지원을 했는데요. 가기 전에는 걱정도 조금 했었는데 막상 하고 보니까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쿠팡도 뛰고 상하차 일도 하면서 250만원 가까이 모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직접 일해서 번 돈이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값진 250만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달 동안 돈을 벌면서 노동의 가치와 돈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추울 때 따뜻한 곳에서 일하고 더울 때 시원한 곳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방송의 일부, 기억에 남았던 성인으로서의 첫 1개월을 돌아봤는데요. 그럼 저희는 음악 한 곡 듣고 2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첫 번째 노래죠? 저의 새해 첫 곡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창모의 돈이 하게 했어입니다. 인생엔 없지 그래 2way 그래서 한이 가득 차있어 넓은 가슴에 곧 떠날 부자들 래퍼들에게 전해 이렇게 돈이 하게 했어 now 내 인생엔 없지 그래 2way 그래서 한이 가득 차있어 넓은 가슴에 곧 떠날 부자들 래퍼들에게 전해 이렇게 돈이 하게 했어 now 20살에 씹어 다음에 500 나의 22는 285래 이제 나의 몸은 동네 아니 서울에 돈이 가게 했어 now 우르르바 스폰스터 달래 폰스터 호흡거리 쭉쭉같이 오빠로 아반떼스 빙퍼커 현달 라디 먹고 달리다고 상하이 아들은 이제 아버지를 닮게 되고 난 타지 못해 발로 달리네 레로 내 인생은 one way 프로포도 그렇네 땅만 안 짚으면 되지 세월의 몸 난 또다시 떠올려 종착지의 피에스타 그리고 부정 못해 이 큰 도시에 난 호단 신대로 이루려와 내 남이 고 내 인생엔 없지 그대 2way 그래서 한이 가득 차있어 넓은 가슴에 곧 떠날 부자들 래퍼들에게 전해 이렇게 돈이 하게 했어 now 내 인생엔 없지 그대 2way 그래서 한이 가득 차있어 넓은 가슴에 곧 떠날 부자들 래퍼들에게 전해 이렇게 돈이 하게 했어 now 인생엔 없지 그대 2way 그래서 한이 가득 차있어 넓은 가슴에 곧 떠날 부자들 래퍼들에게 전해 이렇게 돈이 하게 했어 now 내 인생엔 없지 그대 2way 그래서 한이 가득 차있어 넓은 가슴에 곧 떠날 부자들 래퍼들에게 전해 이렇게 돈이 하게 했어 now 이 학교에 처음 온 후 제가 먼저 한 일은
야구 동아리가 있는지 찾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선수를 했었고 제가 불의의 사고로 선수의 꿈을 접은 뒤로도 계속해서 야구가 하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곧바로 교내 중앙 야구 동아리 템페스트에 입단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 이후로 캐치볼도 한 번 안 해본 상태였기 때문에 예전에 있던 감은 모두 없어진 상태였고 초등학교 때와는 다른 수준의 야구를 접하니 굉장히 야구가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야구를 다시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저는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저는 모든 훈련과 경기에 성실히 임했고 여름방학 때 지옥 같았던 전지훈련을 통해 제 야구 실력을 더 향상시킨 후 저는 전국대회 엔트리에 들 수 있었고 비록 많은 활약을 펼치진 못했지만 템페스트가 최초로 전국대회 16강에 진출하는 역사적인 순간의 일원으로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현재 야구에 미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의 응원팀이 정규 시즌 우승을 한 만큼 거의 매일 야구를 시청하고 있고 혼자서도 야구장 직관을 자주 가며 틈만 나면 동방에 가서 야구 연습을 하곤 합니다. 저는 야구를 하는 게 너무 행복하며 야구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제 영원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야구만 했던 거는 또 아닙니다. 저는 학기 초에 교내 방송국에도 들어갔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방송부를 했던 경험을 살려 한번 지원을 해봤었습니다. 사실 고백을 하나 해보자면 뭐 한번 해볼까? 뭐 재미없음 말고 라는 생각으로 사실 지원을 했었습니다. 네, 방송국 여러분들께 모두 진심으로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방송국 활동은 저와 매우 잘 맞았고 그렇게 저는 현재 76기 제작 PD로서 방송국의 정식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방송국 활동을 하면서 제가 만들고 싶었던 방송들을 제작하고 선배님들, 동기들과 많은 경험들을 하고 뭐 사고도 조금 치고 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방송국에서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나이를 들어서도 그땐 재밌었지 하면서 돌아볼 것 같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2023년에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저는 2023년이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지만 또 어느 해보다 가장 많이 방황했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는 수능과 대학이라는 목표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었습니다. 목표가 뚜렷했기에 그 목표까지 가는 길도 뚜렷했고 저는 그 길을 따르면 됐었습니다. 저는 사실 고려대학교가 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이 고대병원 수간호사이기 때문에 전액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닐 수도 있었고 무엇보다 고현전 영상에서 고대가 제게 주었던 열기가 저를 완전히 매료시켜버렸습니다. 그 생각을 처음 하게 되었을 때는 제가 부상에서 재활을 하느라 남들보다 공부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려대를 갈 수 있을 만큼 공부하자, 설령 내가 못 가더라도 후회를 남기지 않을 만큼 열심히 하자 라면서 그때 제 모든 것을 불태웠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제가 했던 노력들에 대해서 현재 아쉬움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노력이 아무래도 부족했나 봅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미디어 학부를 지원했지만 제게 주어졌던 예비번호는 끝내 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지 않았고 서울의 타 대학을 가느냐, 이곳에서 전액장학금을 받고 서울로 올라가서 공부하느냐, 이 두 가지를 놓고 방황하게 됩니다. 저는 당연히 서울의 타 대학을 가고 싶었습니다. 문제는 저희 집안 사정이었는데요. 저희 동생은 이제 고등학교에 막 입학하여 학원을 더 다녀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미 동생의 학원비 때문에 부모님께서 마음고생이 심하신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께 그 대학의 엄청난 학비를 여쭙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부모님께서는 제게 웃으면서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예전에 오래 했던 재활, 그리고 갑자기 공부한다고 선언한 아들을 그저 믿고 지원해 주셨던 부모님께 다시 부담을 드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 생각 하나로 저는 아무도 하지 않았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 친구들도 제 주변 사람들도 모두 제정신이냐고 했지만 저는 제 속사정을 사실 아무에게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땐 집안에 돈이 없어서 원하는 대학을 못 간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인데요. 물론 지금은 딱히 부끄럽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저는 이 대학에 와서 너무 행복한데요.
물론 여전히 뚜렷한 목표 없이 방황하고 있지만 야구나 방송국 활동들을 열심히 하며 나름 바쁜 삶을 보내고 있고 틈틈이 저의 진로나 미래 계획들에 대해 알아보고 있으며 무엇보다 집을 나오면서 찾아온 자유에 저는 나름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을 좌우할 가장 큰 갈림길이었던 올해 초의 선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성숙해진 것 같기도 그냥 현실 직시를 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확실한 건 어떤 결과를 낳았든 제 인생 가장 기억에 남을 순간임은 분명합니다. 어느덧 이 방송도 끝을 맺을 시간이 왔는데요. 사실 이번 방송 스크립트를 쓰는 게 매우 어려웠습니다. 저의 2023년을 돌아보면서 어떤 순간들을 방송에 담아야 하는지, 어떻게 담아야 더 재밌는 방송이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 어느새 제가 인생을 잘 살아왔는지, 앞으로의 인생은 잘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어떻게 쓸지를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솔직한 제 감정을 털어놓기도 했네요. 이 스크립트를 쓰는 시간도 되게 오래 기억에 남지 않을까요? 올 한 해 쉴 새 없이 달려오며 계속해서 저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살아왔는데 이렇게 한번 멈춰서 올 한 해를 돌아보니 저에게 소중한 사람들과 소중한 경험들 그리고 이뤄낸 성취가 정말 많았네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학우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치열하게 달려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누구보다 타오르던 심장을 가지고 달리던 때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달리다가 잠깐 쉴 수도 있습니다. 달리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넘어져서 상처나 흉터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결승선까지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흉터를 가진 모든 이에게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낸 이에게는 축복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못 달리면 어떻습니까? 지구는 둥글고 길은 많은걸요. 이상으로 저의 두 번째 노래 이센스의 독 듣고 이번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학우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Yeah. 시간 지나면 지덮인 많은 기억 시간 지나면서 내 몸에 쌓인 독 자유롭고 싶은 게 전보다 훨씬 더 심해진 요즘 난 정확히 반쯤 죽어있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난 믿은 것 그게 나를 끌던 걸 느낀 적 있지 분명 그 시작을 기억해 나를 썩히던 모든 걸 비워내 붙잡아야지 잃어가던 것 지금까지의 긴 여행 꽉 찐 주먹에 신념이 갇힌 것을 전부 다 말한 시절에 겁먹고 나가버린 모두 비웃었지 반대로 그들은 날 겁줬지 나 역시 나중엔 그들 같이 변할 거라고 어쩔 수 없이 그러니 똑바로 쳐다보라던 현실 그는 뛰고 싶어도 앉은 자리가 더 편하대 매번 그렇게 나와 너한테 거짓말을 해 그 담배 같은 위안 때문에 좀 먹은 정신 어른이 돼야 된다 말 뒤에 숨겨진 건 최면일 뿐 절대 현명해지고 있는 게 아니야 안치하는 것뿐 줄에 묶여있는 게 마냥 배워가던 게 그런 것들 뿐이라서 용기 내는 것만큼 두려운 게 남들 눈이라서 그 꼴들이 지겨워서 그냥 꺼지라 했지 내 믿음이 이끄는 곳 그곳이 바로 내 집이며 내가 완성되는 곳 기회란 것도 온다면 옆으로 치워놓은 꿈 때문에 텅 빈 껍데기뿐인 너보다 나에게 마음껏 비웃어도 돼 날 걱정하는 말하면 네 실패를 숨겨도 돼 다치기 싫은 맘뿐인 넌 가만히 많이 써 그리고 그걸 상식이라만 하지 비겁함이 약이 되는 세상이지만 난 너 대신 흉털까지 모두에게 존경을 이겨낸 이에겐 축복을 깊은 구멍에 빠진 적 있지 가족과 친구에게 문제 없이 사는 척 뒤섞이던 자기 혐오와 오만 거울에서조차 날 쳐다보는 눈이 싫었어 열정의 고갈 어떤 누구보다 내가 싫어하던 그 짓들 그게 내일이 된 후엔 죽어가는 느낌뿐 다른 건 제대로 느끼지 못해 뒤틀려버린 내 모습 봤지만 난 나를 죽이지 못해 그저 어딘가 먼 데로 가진 걸 다 갖다 버린 대로 아깝지 않을 것 같던 그때는 위로가 될 만한 일들을 미친놈같이 뒤지고 지치며 평화는 나와 관계없는 일이었고 불안함 감추기 위해 목소리 높이며 자존심에 대한 얘기를 화내며 짓거리고 헤매겨 내 어지럽게 누가 내 옆에 있는지도 모르던 때 그
때론 난 신을 믿지 않았지만 망가진 날 믿을 수도 없어 한참을 갈피 못 잡았지 yeah. 내 의식에 스며든 질기고 지독한 감기 몇 시간을 자든지 개운치 못한 아침 조바심과 압박감이 찌그러뜨려놓은 젊음 거품 덧들 기회 대신 오는 유혹들 그 모든 것에 정면해서 다시 처음부터 붙잡아야지 잃어가던 것 급히 따라가다 보면 어떤 게 나인지 잊어가 점점 급히 따라가다 보면 어떤 게 나인지 잊어가 점점 멈춰야겠으면 지금 멈춰 우린 중요한 것들을 너무 많이 놓쳐 급히 따라가다 보면 어떤 게 나인지 잊어가 점점 지금까지 기술의 김세연, 저는 제작 진행을 맡은 장채민이었습니다. 이로운 나 김이노